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. Hold on to your dream. Oh, I know you wanna be. The day you're born, you're just a flower on your own, waiting. Yeah. 예, 자, 반갑습니다. 분더입니다. 자작 캠핑카 만들기 컨텐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.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전기 작업을 얼추 마무리를 했어요. 배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라인이 살짝 한 10cm가 짧아갖고 조금, 땀을 좀 삐질삐질 흘렸는데, 다행히 좀 해결을 했고요. 자, 지금부터는,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, 이제 페인트 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페인트를 좀 칠하려면은 일단은 사포질을 좀 해야 되는데, 사포질을 중간중간에 했어요. 근데 그래도 한번 얇게 한번 샌딩을 하고 나서 먼지를 털어내고, 그 다음에 오늘 밤에 페인트 칠을 좀 해보고, 내일 한번 영상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페인트 칠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죠. 여러분, 저도 마스크를 좀 썼어요. 아우, 습기 차네. 집이기는 한데 밀폐된 곳에서 사포질을 하면은 좀 날릴 것 같아갖고.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? 많이 칠해야 되나, 이거는? 네. 지금, 요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칠해봤어요. 왜냐면은, 저 안을 먼저 칠하려고 하니까, 느낌이 어떤지 잘 몰라갖고,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,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, 정말로 지금, 세네 번씩은 반복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게 바니쉬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어쨌든 지금 저도 노가다꾼이 다 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해가 지고 5시, 6시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신기하죠? 예. 그러면 영상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. 둥근 애가 떴습니다. 예, 페인트 칠 시작합니다. 제가 칠하는 도료는 본덱스 수성 바니쉬예요. 오일 스테인을 칠하려고 했는데 오일 스테인은 냄새가 좀 한창 가요. 그래갖고 좀 무독성인 걸 좀 찾다가 보니까 수성 스테인도 괜찮을 것 같아갖고 수성 스테인 계열은 맨날 오일만 칠하다가 지금 처음 칠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. 좀 어렵습니다. 그래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 모습이 이 나무 색깔을 간직한 마지막 모습인 것 같아요. 시작할게요. 자, 지금 초벌을 두 번을 했어요. 이렇게 여기는 이전에 칠을 해놨었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. 이게 하면서도 또 고민이 되네요. 예, 더 칠해야 되나? 그만 칠하고 싶은데. 뭐 어쨌든 지금 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말려놨고요. 사포질을 조금 간단하게 한 후에 네, 사포질을 간단하게 한 후에 또 한번 칠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
계속 문대고 칠하고 문대고 칠하고 반복을 하면은 어느 순간 색깔이 잘 나올 것 같아요. 우드 필러를 하나 사왔어요. 퍼티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구멍이라든지 틈새 같은 데를 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요. 아,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칠해야지 될 것 같아요. 한 번 정도만 더 칠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고, 분리해놨던 상판들, 그리고 스위치 부분들을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힘들다.